TV 속 호기심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핫 TV 포착.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다시 못 드릴게요. 아니 이분인데 우리 죽겠다. 잘 먹고 있나? 어, 죄송합니다. 도저히 저 이름은 몇 분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 알았어. 금방 갈 테니 조금만 더 버텨. 아, 예, 알겠습니다. 진짜 잘해. 아, 아직 공개할 때가 아니니까 보안 관리 철저히 하세요. 아, 진짜 웃겨. 아, 진짜 웃겨.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미공개 프로젝트. 그것은 아, 진짜. 드라마 선동요와 미공개 대방출. 엔지형 자리를 놓고 총 3명이 도전한다. 난 신라의 왕이 될 겁니다. 이번엔 엔지왕이다. 덕만 이호원. 아낌없이 제 모든 것을 드릴 것입니다. 아낌없이 웃음을 선사하겠다. 유신 엄택. 동안까지 기대합니다. 30번 엔지왕이 10번을 앞에 비담 김남길. 그리고 숫자로 밀어붙인다. 초특급 조연 보조 출연자들의 엔지 폭격까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도전자 웃음 여왕 이호와. 자 일단 비담을 주목하자. 뭐라? 대장님 몰랐구나 도는 중. 뭐라? 설왕궁의 부대가 폐담. 비담 덕에 웃음 바이러스 강역. 이렇게 엔지왕이 다가서는 건가? 마음 가다듬고 3차 시도. 과연? 뭐라? 설왕궁의 부대가 폐했단 말이냐? 추억군에 당도하기 전 이미 추억군이 함락을 당해 싸울 틈도 없이 퇴각하셨습니다. 난 여기 보니까 네? 보인단 말이야 당신의 눈이. 비담 탓으로 돌리는 덕만. 감사합니다. 현장. 뭐라? 설왕궁의 부대가 또 터졌다. 아, 죄송합니다. 근데 비담 못한다. 왜 그래? 심각하게 있습니다. 뭐 지금 거짓말하지 마. 양이 소금도 뭐 심각하게 있었어? 심각하게 있었어. 흥분에 말이 꼬이고 덕만 이대로 엔지왕으로 등극. 끝이 아니다. 덕만의 마지막 쐐기 엔지. 설왕궁이 당도했습니다. 한 번 터진 웃음은 멈출 줄 모르고. 아니 누가 덕만 좀 말려줘요. 잠깐만 사장. 잠깐만요. 심할 때는요 거의 한 나 혼자 웃어 죄송합니다. 이야 이제 다들 장난하는 분위기. 자 어쨌든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도전. 이야 표정이 표정. 하여튼 하지만 역시다. 아이씨. 왜냐면 저렇게 안 웃으려고는 못해요. 자 요원에 맞서는 두 번째 도전자 대사인지의 달인 엄태웅. 엄태웅의 대사에 주목하자. 너희 어머니라면 어찌했을 것이가? 어찌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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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야 대사인지의 본사. 아, 나 웃겨. 이어서 포착한 엔지는 바로 벌레. 스멀스멀 유신의 몸으로 기어오르는 벌레. 순간 사라졌나 했더니 잠시 후 다시 나타났다. 아직 눈치채지 못한 유신. 그때 얼굴까지 타고 올라가고. 무서워. 그것은 안 돼. 그것은 안 되네. 아이씨. 이 간단한 안이 된 애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니. 그것은 없네. 그것은 안 되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네. 응. 사태를 조기에 종결시키겠습니다. 아니 되네. 그럴 수는 없네. 그것은 아니 되네. 치지 마라 치지 마. 그냥 그것은 아니 되네만 쳐. 그럴 수는 없네. 그래서 결국 그것은 아니 되네. 아 이상하다. 그럴 수는 없네. 그것은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진짜.
다시 아니 되네로 체인지. 예, 그럴 순 없네. 그것은 아니 되네. 오, 이렇게 통과하나 했더니 사태를 조기에 종결시켜. 유신의 엔지에 머리아까지 전염되고 결국. 야, 정신 차려. 참다 참다. 아이, 첫날까지 웃었다 했다. 과연 유신 덕만인지 이길 수 있을지. 그 결과는 유신 승. 무적 유신에게 도전한다. 별별인지 비담 김남길. 일단 본방 장면부터 보자. 의원한테 보였어요? 너무 오랜만에 칼을 잡으셔서 그런가. 그러게, 그런 건 유신이나 알천왕 시키시지 집적하신다고. 그럼 NG에서는? 손은 진짜 괜찮으십니까? 괜찮다는데 누구한테. 그날 얼마나 놀랐는지. 유신하고 알천왕 얼굴 보셨습니까? 뭐 일단 두 사람 분위기 한번 좋다. 질려가지고 자다. 이제 슬슬 비담의 애드립 발동. 손은 왜 자꾸 빼십니까? 한번 더 잡아가도 되겠습니까? 이거 빼세요. 이러면 제가 잡아주세요. 애드립에 결국 NG! 손은... 괜찮다. 다시 잠깐 줘보십시오. 아이, 그러게, 그런 일은 앞으로 집중하지 마십시오. 유치는 안 주나. 이번에도 손을 꼭! 괜찮다는데도 그랬네. 제가 손을 좀 줄 줄 압니다. 예전에 스승님한테 침술도 배웠다. 이제 아예 대놓고 용호의 손을 꼭 잡으며 끊임없는 애드립으로 대사를 이어간다. 잘한다. 사람이 좀 바뀌었습니다. 혼인이라고 말이죠. 형 정말. 그 여자가 누군데? 있어. 먼저 요원과 대사를 잘 이어가는 비담. 이제 유신을 향해서 고구마를 던져주면 되는데 과연? 길 것 같아. 야, 제대로 들어갔어. 야, 괜찮다. 야, 씨, 너라면 괜찮겠냐? 비담에 살벌하는지 이게 끝이 아니다. 제 2탄. 잠깐. 내용인즉 그냥 일단 꽃남 춘추를 끌고 와서 이유불문하고 때려야 하는 비담. 종이를 잡아. 오, 형 이거 장난이 아니다 이거. 잠깐만. 어쨌든 그렇게 미치게 한참 동안 먼지 날리게 비담 춘추를 때렸다. 근데 비담, 너 설마 여기서 엔지를 했더니? 아이고야, 설마가 사람 잡네. 역시 엔터 후보 답습니다. 과연 비담은 유신을 물리치고 왕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막강 유신이 또다시 승. 자, 마지막 유신에 도전한다. 조연 보조 출연자들의 엔지 폭격. 재밌죠. 재밌죠. 걸어가는 덕만 앞에 무릎을 꿇는 남자. 그런데 어우야, 이런 엔지 귀엽다. 벽에 방을 붙여야 하는 두 사람. 자, 먼저 조심스레 붙어있는 방을 떼고 그 위치에 잘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 어? 멈칫한다. 아니, 어디다 붙이는 거지? 여기가 이거 맞나? 아, 뭐해, 빨리 붙여 여기. 에헤, 두 분 정신 좀 잡으세요. 멋지게 뛰어내리기만 하면 되는데. 저 형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개봉 박도 조연들의 마지막 쐐기인지. 아래 적힌 어려운 대사를 해야 하는 상황. 오. 과연? 근데 김선대 성공. 이 엔진은 시작에 불과했다. 멋있습니다. 헌데, 김선대든가 용춘공께서 또 틀렸다. 성공과 용춘공. 죄송합니다. 그런데 대포까지 전염되고 어떡하니 두 사람? 헌데, 김선대든가 용춘공께서 이 중일 용춘공 바로. 성공과 용춘공. 그렇게 시간을 흘러 발 떴다. 근데 김선대든가 용춘공께서 성공과 용춘공께서. 아, 왜 이렇게 꼬지?
어떡해. 그렇게 30차 시도까지. 성공과 용충 못해서. 그런데 쉽지 않다. 다시 마음 가다듬고 도전하는 두 사람. 아. 헌데 하지만 김서현 대든가 용충국. 헌데 김서현 대든가 용충국께서 화를. 결국 또다시 엔지로 마무리. 용충국의 엔지로 유신이 이제 이길 수 있을까? 그 결과는 조연 모두 출연자들의 승. 그나저나 엔지왕을 내준 덕만 유신 크게 상심했는지 절망에 빠졌다. 미치김이 아닌데도 우린 서로 참아볼 수가 없잖아요. 괜히 했어. 엔지왕 도전 괜히 한다 했어. 해가 있을 때 시작했는데 해가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별을 셀 뻔했어요. 네, 그 정도로 오래 해갖고 몇 번은 모르겠는데 한 40번, 50번 한 것 같습니다. 김서현 되든가 용춘궁 계획서 용춘궁께서 용춘궁 김서현 되든가 용춘궁께서 화백회장에 진입하려는데 병사들이 막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용춘궁에게 돌길 바랍니다. 엔지와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선덕여왕 미공개 엔지를 마음껏 보여드린 헌 TV 보창이었습니다.